대다시오. 어머니 폭풍을 우리발! 도움이 필요한 게 있나요? 도움이 필요한 게 있나요? 어머니 폭풍을 도움이 필요한 게 있나요? 원을 분명히 그들을 가를 거야. 도움이 필요한 이가 있나요? 나는 역대 거민이다. 어머니 고통을 입을 왠지 나쁘게 가는걸? 귀공인가? 미안하군. 생각에 좀 빠져있었어. 이 작은 방에 들어와 앉았더니 갇혀버리고 말았지 뭐가. 하지만 귀공이 염려할 필요는 없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당신도 혹시 망자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들어간 거 아니야? 그 반대요. 망자들이 나로부터 안전해지면 말을 걸어올 거라 생각했어. 슬슬 해답이 보일 때가 됐어. 하지만 이렇게 갇혀서는 망자와 대화를 할 수가 없군. 어려운 문제로군. 아이고, 빨리 열어주고 더 이상 얽히지 말자. 오, 이거 면목 없군. 귀국의 은덕이 카스텔리의 황금 갑옷을 밝게 비추어주는 건 그래. 감사 천만의 마음을 이 카스텔리에 올리 귀공에게 보내오. 이건 감사의 마음이야. 부탁이니 받아주길 바라오. 도대체 당신은 어디로 가는 거야? 이곳 협곡의 요새는 벼락권 마르탈경이 지키고 있다고 하. 약속이란 정말이지 괴로운 것이라. 무슨 소리야? 괴로운 약속이라니. 미안하오. 캐캐묵은 이야기일 뿐이야. 나는 사색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소. 이 사람 죽일까?
대다시. 나를 기다려라! 승리를 향해! 있나요? 빛의 검! 다쳤습니까? 살려주세요! 베다의 기사님, 저에게 자비를! 아니, 이번엔 바보 이오가 나타났어! 이곳을 벗어나려 했지만 기사님께 드릴 물건이 있어서 다시 돌아오던 중
망자 무리를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줄 물건이 있다고? 네, 네, 여기. 제가 요새 집무실을 빠져나올 때 간신히 챙긴 마르텔님의 일기입니다.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 잊고 있었습니다. 참극의 날에 생긴 소란으로 대부분이 타버렸지만 몇몇 페이지를 읽어보면 마르텔님에 대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부디 마르텔님에게 자비를... 마르텔도 함께 있었구나. 마그누스가 길을 잃은 모양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도 변할 수 있다니, 이런 기괴한 일은 처음입니다. 뒤따라오던 본대도 보이지 않네. 하지만 이곳의 풍경은 왠지 낯설지가 않아. 일단 이 폭풍우를 잠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저 앞에 불빛이... 이런 곳에 불빛이라니. 이곳은? 마술인가? 아닐세. 이건 마술가 아니야. 거인의 아들. 신성은 고기 땅에. 거인의 살코기. 거인의 인자. 오, 마그누스 베아드. 그렇다. 내가 죽음의 책의 주인이자 이 땅의 패자가 된 마그누스다! 너희는 누구냐? 거인의 아들이자 죽음의 책의 주인! 오, 놀라워, 놀라워! 죽음의 책, 잔탈자의 피! 거인의 아들이자 잔탈자의 무슨 소리냐? 궁금한 게라군. 우리는 네 놈의 운명에 대해 알고 있지. 이런 천박하고 무례하게 짝이 없는 마르텔경. 검을 거두게. 마그누스고, 무례하고도 간악한 이야기입니다. 검을 거두라 하지 않았나? 마그누스 검. 그래! 나는 이 땅의 패자이자 죽음의 책의 주인이다! 나의 미래를 이야기해도! 미래... 미래... 그렇다! 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지? 오, 보인다! 보여! 왕이구나! 인간의 왕이자 이 땅의 패자! 왕이라고? 내가 왕이 된다는 건가? 반쪽의 왕, 인간의 왕 말이야. 반쪽의 왕이라고? 그렇지, 반쪽의 왕. 우매한 양들의 왕이자
너희들의 왕 반쪽짜리 왕을 경배하라. 뭐라고? 진짜 왕이야.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왕. 검은 깃털의 왕이로다. 검은 깃털? 반쪽짜리의 자식이 진정한 왕이 된다. 나의 자식이 진정한 왕이 된다고? 위대한 새 혈통은 기어코 후세에 이어지고 너의 피는 모두의 왕으로 다시 태어난다. 위대한 새 혈통? 하나는 거인의가, 그리고 하나는 찬탈자의가, 그리고 짐승의 마지막 하나. 짐승의 혈통이라고? 대고적 주인인 거인과 짐승의 피야. 진정한 왕에게는 짐승의 피가 필요해. 위대한 운명의 이끌림에 의해 네 반쪽짜리 혈통은 짐승의 혈통과 만나는구나. 그리고 진정한 왕이 태어나는 거야. 진정한 왕이라고? 고토레알 어둠의 세계를 통치할 왕. 또한 세상 모든 존재의 왕이지. 네 놈은 그저 진정한 왕을 위한 먹이에 불과해. 먹이? 먹이라고? 죽음의 책의 주인이자 이 땅의 패자가 된 나에게 감히 먹이라고? 이게 얼마나 고귀한 운명인가. 운명이 변한다. 우리의 검은 깃털의 왕 깃털이 빠진다. 안돼, 안돼! 초라한 빛의 새가 운명에 대한 모독이다. 네 놈들에게 저주를 죽였다. 진짜 죽였어! 마르텔경 마그누스 공 네놈 네놈의 쓸모가 다한 날 산자의 세계에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고 버려진 땅을 지키는 저주에 걸린 것이다! 이것들은 도대체... 마그누스가 그들의 이야기에 개의치 마십시오. 이럴 수가... 나는 진정한 왕이야. 마그누스 공. 마그누스 공, 어찌된 일입니까? 행군 도중 두 분이 사라져 이 일대를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왕이다. 진실이구나. 아직 끝이 아니야.
조금 더 읽어볼게. 이 뒤로 마그누스가 조금씩 변한 것 같아. 일기엔 마그누스에 대한 충성심과 고향 카스텔리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하네. 말의 델립은 진짜로 마녀의 저주 때문에 이곳에 계시게 된 것일까요? 남은 내용으로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엘살라임의 열주에 도착한 뒤는 안 쓰여있는걸? 네, 그 부분은 니자렘의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열주를 실제로 마주한 마그누스와 소수의 기사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체 마르텔님은 열주의 아래에서 무엇을 보셨던 것일까요? 마르텔님은 언제나 고향인 카스텔리로 돌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오랜 벗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이제 그분은... 카스텔리는 머나먼 서쪽의 나라라고 했잖아. 거기까지는 아직 죽음의 나무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텐데. 마르텔님은 고향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황금 기사단의 동료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둠에 휩싸이는 것을 막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하들을 진심으로 대해주신 진정한 주군이십니다. 마르텔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네, 모두 망자가 되어서도 마르텔님에 대한 충성의 맹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분을 어둠으로부터 구해주십시오.
마르텔, 내 오랜 벗이야. 카스텔리에 올리, 약속을 다하고자 여기 왔다네. 황금 기사단의 대지의 축복을! 베다시!
비공에겐 매번 도움만 받는군 그래. 하지만 고맙네. 비공 덕분에 약속을 지킬 수 있었어. 자, 마지막 축배다. 비공의 용기와 사명에 배다의 인도를, 그리고 나의 오랜 번 마르텔에게 대지의 안식이 함께 있으라. 그러면 나는 잠깐 눈을 붙이도록 하지. 축배를 나눈 뒤엔 그래 그리하기 마련이니. 귀공, 나의 버시여. 배다의 기사로서 사명을 완수하는 걸세. 아휴, 또 자는 거야? 어쨌든 이번엔 고마워. 도와주지 않았다면 위험했어. 당신이 황금 기사단이었다니. 이봐. 이봐. 숨을 쉬지 않아. 설마. 그는 어둠에 묶인 마르텔님의 자유를 위해 먼 길을 모험하고 온 것입니다. 벗을 잃은 분의 사연은 깊고 슬프겠지요. 벗과 함께 하시니 나쁘지 않은 일일 겁니다. 벗과 함께. 이 자식 진짜로 죽여버리겠어.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봐야 해. 두 분의 여정에 배다의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이봐, 카스텔리의 기사 양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약속을 잃은 뒤에는 다른 약속이 있는 법이야. 나의 도움이 간절하겠지만 너무 서운해 마시오. 으이구. 돌아가는 길에 서기관 아저씨나 잘 챙겨주라고. 귀공도 무사히 사명을 완수하기 바라오. 대지의 축복이 있으라. 저곳이야. 이자렘의 수도이자 우리의 목적지인 기간트폴.